야, 내가 너 굶기냐?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거든? 학원에 라면이야, 라면. 아, 알겠다고! 아, 나 공부해야 돼! 끊어! 와, 나, 진짜, 야! 언니 없는 년 서러워서 살겠냐? 김별이 언니 엄청 무섭거든요? 맞아요! 나보다? 아니야? 자, 다시 연습해보자. 은별아, 너는 다 좋은데, 동작은 좀더 크고!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. Understand? 네, 언니. 네, 언니. 자, 뮤직 큐. 연주씨, 이게 조금... 아, 우수사원 축하해주는 거구나. 아, 지금처럼 해달라는 얘기였는데. 열심히, 일만. 잘 됐네요. 저 좀 태워주세요. 연주 씨, 좋은 아침이야. 아, 연주 씨 지금 말할 기분 아닌 거 아니까 그냥 듣기만 해. 연주 씨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졌을지 내가 있잖아 집에 가서야 알았어. 나는 그냥 연주 씨가 자랑스럽기만 했지 연주 씨 기분이 어떨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. 다시는 그런 오해 살 만한 행동 안 할게. 어제 일은 내가 진짜 미안해. 아이 진짜 내가 만약에 연주 씨였으면 그냥 나 같은 놈 그냥 탁 그냥 한 대 쥐어폈을 텐데. 아, 우리 연주 씨는 그런 거 어떻게 참았을까? 지금이라도 한 대 맞을래? 운전 중에 폭행 행위는 위험해, 안 돼. 잠깐 차 세우면 되지. 연주 씨 지각해, 안 돼. 야, 최대현. 네? 나 진짜 눈치 좀 빨리 채면 안 되냐?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채야겠지. 내가 앞으로는 아침, 점심, 저녁 하루 세끼 눈치밥을 먹고 눈치 빠꾸미로 거듭날게. 난 앞으로 최대현이 아니야. 최눈치라고 불러줘. 아, 연주 씨! 연주 씨 웃자! 웃자, 아침부터 좀.